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초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초사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만든 초음파 아카데미로 2016년 1월 개강되었습니다. 용초사는 이름이 붙은 것은 첫 개강한 장소가 저희 딸의 집인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용초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성원에 힘입어 2017년 8월에는 용초사 강의 장소가 서울역 서울 서부역 맞은편에 서울 디오빌 오피스텔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11월 25일에 용초사 제18기 1차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용초사의 특징은 이 정말 임상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을 테크닉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초음파의 원리 그리고 초음파의 영상을 판독하는 기본 그 지식을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용초사의 정원은 8명이고 지금 현재 제18기가 6명이 등록돼서 두 분이 남았습니다. 원래 연말에는 조금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정으로 사람들이 좀 적게 옵니다. 그 용초사에서 참여 2주간 8차례 아주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선생님한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면 19기, 20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기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9기는 2018년 1월 10일에서 1월 25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20기, 20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1월 27일에서 2월 10일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뒤라서 지금 이제 두 분이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조기에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그 초음파 스캔법 USB를 드립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DVD로 꼽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USB에 심어가지고 드립니다. 아주 휴대에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영상도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또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이 회원들을 카톡방으로 초청해가지고 카톡방에 묶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강의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Q&A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용초사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강의 자료 또 물으시면 Q&A 이것도 해드립니다. 용초사에 하는 위치는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소아동병 쪽으로 나오셔가 이렇게 조금 위쪽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서울역 그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나가시면 이 디오빌 오피스텔 보입니다. 제가 롯데마트 앞에서 디오빌 오피스텔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풍림 아이원 오피스텔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아주 위치가 편리합니다. 아무쪼록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은 용기를 내셔서 용초사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내일부터 시작하는 제18기 두 자리 남았으니까 오늘 등록하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